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올해로 개교 67년을 맞은 충북대학교. 처음으로 동문 출신 총장이 배출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충북대학교 김수갑 총장과 함께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많이 부족한 저를 성원해 주신 우리 충북대학교 가족 구성원 여러분과 또 15만 동문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뭐 기쁨도 있지만은 책임감하고 부담감이 그렇죠.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말 67년 만에 동문 출신 네. 총장이 처음으로 탄생한 건데 그렇습니다.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어깨가 정말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67년 만에 네. 처음으로 동문 출신 총장이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만은 많은 부담감하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문 또 이 저 우리 구성원 지역사회가 바라는 올바른 대학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욕구를 어떻게 달성해야 될지 늘 저 고민스럽고 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충북대학을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그렇죠. 그런 점을 좀 최대 강점으로 해서 더욱 노력해서 충북대학을 국가의 중추대학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데 열과 성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만 들어도 앞으로 4년간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4년간 충북대학교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제가 저 선거운동 기간에 함께 여는 역동적 네. 미래라는 캐치프레이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67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또 새롭게 질적 성장하고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조화, 품격, 미래 이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네. 앞으로 운영하면서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유념하면서 하겠습니다. 조화라는 것은 사실은 네. 이게 대학도 여러 집단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또 학문도 인문계가 있고 자연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가 또 상치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사실은 또 갈등이 있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경청해서 듣고 해서 그 균형 잡힌 조정을 네. 해나가면서 대학을 운영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품격이라는 걸 또 내세웠는데 네. 이 품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삶의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 대학이 또 대학다워야 또 당당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바탕으로 한 대학이 대학다운 품격을 가질 수 있도록 꿈 노력하겠다는 것. 그래서 대학의 중심적인 기능이 네. 교육하고 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비효율적이라거나 방만하거나 이렇게 운영되는 제도나 규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또 대학을 발전시키는 원동력 틀로 삼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미래의 네, 네. 가치를 내세웠는데 요즘 뭐 사회도 많이 변하고 있고요. 특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AI라든가 또 사물 인터넷서부터 네. 빅데이터, 뇌과학 등 아주 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서 또 대학도 변화해야 되는 과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 또 커리큘럼도 개발하고 또 여기에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네. 교육 프로그램도 개편하고 또 연구소도 집중 육성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조화, 품격, 미래 이런 핵심 가치를 강조하셨는데 또 선거 당시 핵심 공약을 보면요. 네. 입학 정원 확대 그리고 네. 캠퍼스 다국화 4차 혁명 대응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실천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선 입학 정원이 네.
지금 다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어떤 보고서도 최근에 나왔습니다만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뭐 수치상으로는 한 38개 대학이 문을 닫게 된다는 그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학령 인구의 감소는 국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피해갈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사실 입학 정원이 과거보다 조금 많이 감소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면 이 또 등록금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입학 정원은. 그래서 상당히 재정적 압박도 받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어떻게 하면은 뭐 정원도 있지만 정원 내에 입학 제도도 있거든요. 네. 외국 유학생을 많이 그렇죠. 유치한다든가 네. 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런 입학 자원을 그러니까 다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은 그걸 통해서 재정적인 네. 압박도 조금 해결해 보고 있다는 사고가 거기 내포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국공립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공유대학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네. 규모를 키워보자 하는 공약을 내세웠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죠. 거기에 이제 대학도 변화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대학에게도 시급한 네.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도 이제 교양 과정도 지난번에 다 개편을 해서 2019년 1학기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양 과목도 도입을 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강구하고 또 관련 연구소도 공약에서는 이공계하고 문과 합쳐서 네. 한 20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근데 취임하신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으셨지만 무교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충북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학의 업무가 막상 이제 총장으로 네. 취임하고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업무고 또 구성원이 지금 대학 구성원이 한 2만 명 되고 교수님들도 한 780명에 직원 600 이렇게 굉장한 큰 집단이어서 모든 일이 다 현안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보고 보니까 우선은 이 여러 사업이라든가 교육 연구 기능을 수행하다 보면 이 재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압박을 받고 있구나 네.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학령 아동의 감소, 아동이래 학령 인구의 감소, 네. 그 다음에 이제 등록금이 지금 국립대학 경우 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은 7년간 동결이 됐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재정적 압박을 정적으로. 받고 있다. 그러면 이 재정적 압박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이제 회계에 보면 이제 네. 대학 회계 일반 회계에서는 이제 국고 지원금하고 등록금으로 하는 게 이제 종전엔 기성회계였습니다만 그게 이제 대학 회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 회계하고 또 사안단 회계, 발전기금 회계가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회계를 신장시키는 방법을 동원하고 또 발전기금 모금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서 개인이나 단체를 넘어서 기업 펀드레이징도 좀 강화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발전기금을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현안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이제 캠퍼스가 네 개로 지금 네. 국내에서 이제 계획이 발표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이미 많이 공표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네 개 캠퍼스의 발전 방안이라든가를 좀 단계별로 시급하게 정립을 해서 하는 거 그것도 지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어떤 방안들 세우고 계신가요? 그래서 아까 이제 네, 재정적인 거는 네.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다각도로 하고 또 국가 네. 재정 지원 사업에도 펀드라이징이라든지 예, 예, 네, 그런 열심히 방법을 참여하는 네. 방법을 통해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할 것이며 또 이제 이 캠퍼스도 네. 다극화라는 관점에서 우리 지금 본교인 개신 캠퍼스는 뭐 네 개의 캠퍼스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역할도 하면서 네. 인문학적 가치와 소양을 구심점으로 하는 그런 캠퍼스로 또 발전시켜야 될 과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충북대학의 특성화, 특성화를 하지 않으면 또 살아남기가 어려운 네.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캠퍼스 중에는 이미 약대가 이전에 있는 오송 캠퍼스는 바이오하고 보건 헬스 이런 케어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보건 의료기관도 거기 직접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또 거기에 이제 임상병원도 들어서게 되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BT 분야의 이제 특성화 전략으로 가고 또 오창은 이제 과학산업단지가 네.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ICT 그런 쪽에 특화하고 또 이것도 지역의 특성화 산업하고도 연계가 되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저희도 융복합센터도 지금 들어서 있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 성능 센터도 지금 있거든요. 그걸 또 확장을 해서 이제 안정성까지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오창도 특성화를 시켜서 발전시키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세종도 지금 일부만 이제 건물에 한 여섯 칸 정도를 네. 동물병원도 일부 거기 들어가 있고 동물 뭐 의학 재생 연구소라든가 그런 연구소도 지금 기능하고 있고 산단의 거래 중개소 이런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체계적으로 정말 다양한 분야로 네. 네 체계적으로 캠퍼스 발전 계획도 재정비해야 되는 그런 그렇군요. 어깨가 정말 무거우실 네, 것 같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예, 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김수가 충북대학교 신임 총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총장님께서 모교 출신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네. 몇 회 졸업생이세요? 법학과 1회 졸업생. 1회 졸업생이요? 80학번입니다. 아, 그리고 계속 이제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네네. 교수로 재직하신 거는 몇 년인가요? 지금 23년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학생으로도 다녀보고 네. 교수로도 다녀보고 이제 총장을 맡게 되셨는데 네. 각자 위치마다 조금 느끼는 게 다를 것 네. 같아요. 총장이 되셔보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예, 좀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네. 총 횟수라면 40년 가까이 지금 됐는데 학생 때는 뭐 나름대로 이제 꿈을 가지고 공부하던 시절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수로 와서는 개별 교수로서는 와 이런 것들은 개선이 안 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고 희망을 했는데 마침 총장이 되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산적한 과제가 많군요.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해법들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학교 업무도 이제 한 달이 돼서 갑니다만은 엄밀하게 파악해서 네. 구성원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행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네. 모든 위치에 계셔봤기 때문에 네.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이 처한 위기라면 위기고 좀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립대학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지난 3월에 정부가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방안은 원래 이제 국공립대학이 공동의 운영 체제를 갖추고 수업이나 학점 같은 걸 교류하고 또 공동 입학 또 공동학위 이제 네. 이런 것을 부여하지 않은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아마 공약이었고 그런 국공립대학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또 사립도 공영형 네. 사립대학 뭐 같은 차원에서의 논리인데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학령 인구도 감소하고 네.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이 어떤 공유대학 개념으로 커리큘럼도 좀 공유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상생 발전을 위한 기타 뭐 연합 체계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대학에서 어떤 교양 프로그램이 훌륭한 게 있으면 네. 다른 대학도 여기 수강을 해서 수강을 해서 학점도 부여하고 또 방학 때는 기숙사를 개방해서 거기에 타대학 학생들도 와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하는 거. 그걸 이제 일명 공유대학 개념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네. 이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방안에 대해서는 그 폭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네. 아직 논의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공동 입학 관리 또 학점 교류 수업 같은 건 쉽게 할 수 있는 영역 네. 같은데 이걸 넘어서 이제 학교 간의 어떤 연합 체계를 구축하느냐 또 통합이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공론화가 그런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국공립대학 총장 협의에서도 지방 균형 발전 시대의 국공립대학의 역할 뭐 이런 거 가지고 최근에 신중한 토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제대로 잘 된다 그러면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도 되고요. 또 이게 잘만 운영된다 그러면 지방 인재를 수도권이나 이런 데로 유출되지 그렇죠. 않도록 네.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국립대학,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리고 충북대학교 하면은 네. 대표적인 지역 거점 대학이라고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 충북대학이 처음에 1951년에 설립되고 또 발전해 나가는 네. 과정에 있어서 도민들이 많이 도와준 성원에 하에서 설립됐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적인 압박을 도민들이 보리쌀 한 대 뭐 이런 식으로 도와주셔서 설립할 수 있었고 또 도도 그 부지를 도가 제공한 부지에서 충북대학이 네. 성장해 있기 때문에 충북대학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대이기 때문에 항상 지역사회와의 유대 또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그런 대학을 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약에서 지역사회와 유대를 회복하고 또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그런 대학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취하겠다 공약했는데 뭐 시도의 발전이 바로 충북대학의 발전이다라는 그렇죠. 그런 네. 인식 하에서 도에도 많은 이 R&D 과제가 있고 정책 과제가 있고 또 이 지역의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의 연계에 사실 충북대학이 많이 관여를 하고 참여하면서 또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할 생각이고요. 최근에 도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 이제 무슨 연구개발 특구 네.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들도 지금 핵심 기관으로 참여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생각이고 또 지역민들한테 이건 조금 뭐 생활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만 네. 캠퍼스를 개방하고 그래서 담이 없는 캠퍼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캠퍼스 뭐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민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네, 환경도 좋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도 지역민에게도 캠퍼스를 개방하고 또 도서관 같은 경우 이번에 저희들도 새롭게 도서관을 지었습니다만 네. 그 도서관에도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체제를 통해서 지역민과의 상생하는 그런 대학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네, 네. 4년 전만 해도 충북대학교가 이제 구조개혁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네. 대학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대학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네, 네. 그리고 4년 연속 학생 만족도 1위도 받았더라고요. 정말 네. 뿌듯한 성과일 것 같은데 그치. 이걸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아무튼 뭐 학생들이 평가하는 네, 학생 만족도가 4년 연속 1위라는 건 상당히 그 고무적인 결과고 또 그걸 제가 또 이어야 한다는 또 그 책임감도 네, 그렇죠. 더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 평가라는 거는 뭐 정량적, 정성적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하는 것인데 아무튼 학생들이 이 중심이 되는 다시 말해서 수요 중심의 대학 교육이라든가
학교 운영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고요. 또 어떻게 하면 좀 충북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통합형 전인교육을 통해서 네. 사회의 책무를 잘 이행하는 공공형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것도 늘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총장실도 뭐 이미 개방이 돼 있습니다만은 네.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 참여도 또 확대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바탕 위에 또 계속 학생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우리 대학에서 인생을 바꿨다 라는 이런 평가를 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충북대 학생들 모두가 이제 총장님의 후배들이기 때문에 더 애틋하실 네, 것 같은데 네, 충북대 총장으로서 내가 이건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대학을 운영을 책임지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대학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각오가 우선 첫 번째 있고요. 다만 이제 대학이라는 게 이제 교육하고 연구가 핵심인 기능이고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시대도 아무리 바뀌었다 하더라도 대학의 그런 본질적 기능이 잘 수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학이 인재 양성을 할 때는 어떤 사회적 책무에도 너무 이기적인 인간을 뭐 양산한다면 좀 엄폐가 네.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공공선을 지닌 착하고 선한 그런 네. 인재상을 또 구현하는데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충북대학교 하면 이런 브랜드 가치를 내놓을 수 있는 네. 아주 이 공공형 인재를 대표적으로 양성하는 대학이다. 네. 그런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또 우리 대학이 또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또 비교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비교 위에 있는 분야는 적극 육성해서 또 충북대의 이미지를 계속 살려나가고 또 국립대학은 또 이 시장 법칙의 지배를 받는서 흔히 도와주기 네.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기초학문이라든가 순수학문 그런 것들도 국립대학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초학문, 순수학문도 보호하고 네. 그런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으시네요. 너무 네. 네.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마다 학교에 대한 애정이 정말 듬뿍 묻어나는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충북대학교는 도민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결과로 성립된 대학입니다. 그래서 항상 도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도민들과 유대하면서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대학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우수한 인재를 저희 충북대학에 많이 보내주시고 지속적으로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학이 많이 어렵고 또 사회 변화에 따라서 대학도 혁신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대학의 구성원, 3주체인 교수, 학생, 직원들은 모두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따뜻하게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김수갑 충북대학교 신임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당당하고 든든한 대학, 구성원 모두가 편안함을 느끼는 대학, 자존감 있는 대학으로 만들겠다. 김수갑 총장의 각오인데요. 앞으로 그 각오와 책임감이 빛을 발해서 더 브랜드 가치가 높고 위상이 높아지는 충북대학교가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